자, 통캠에 찾아오면 먼저 외부 시설, 뭐 숙박 시설, 야외 공연장, 식당 이런 곳을 한번 다 둘러보고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제 상담하는 사람 있고, 그 시설이나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오자마자 빨리 촌장 만나서 뭐 기타 막 숨가쁘게 빨리 얘기 막 끝내고 가려고 막 오는 사람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방을 이제 상담실 겸제 혼자 이제 거주하는 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작게 변형을 시키지만 어쨌든 여기 이제 손님을 이제 여기 앉게 하고, 이제 손님도 처음 대면이지만은 회원 가입하면 내 가족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병원도 어디 가면 여러분 다 상담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앞에 이제 노래 이 악보도 있고 책도 있고, 그럼 저는 이제 여기 앉았어요, 같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가장 그 하는 걸 핫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카메라를 놓고요. 예. 카메라를 놓고. 자, 이렇게 제가 여기 앉을게요. 너무 좀 그렇다, 그죠? 조금 제껴야 되겠네, 뒤로. 약간 제낄까요? 예. 그렇죠. 조금 보기가 낫네. 자, 기타를 들고 말씀해 드릴게요. 좀더 가까이 갈까? 예.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이제 여기 불빛이 좀 비치네. 이쪽으로 갈까? 예. 이러면 제가 누울 때 불빛 잠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장년 이제 요즘은 60대가 거의 이제 청춘이에요, 그죠? 50대, 60대들이 이제 저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묻는 질문들이 거의 뻔합니다. 똑같습니다, 솔직히. 네, 여러분들이 그냥 아르페지오하고 뭐 이렇게 스트로크에서 노래 부르고 하려고 하면 저 찾아올 필요도 없고, 통기타 캠프 촌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기타는 그대로 이제 혼자서 즐기는 거죠, 뭐 같이. 근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도 잠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기타를 어깨너머로 좀 배웠습니다, 쳤습니다. 그리고 최근도 기타를 동사무소를 가서 한 2년, 3년 배웠는데, 쳐도 쳐도 재미가 없어요. 뭐 맨날 똑같은 거 노래책 펴놓고 맨날 쳤던 거또 치고, 그러고 내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막 선생님처럼 치고 싶은데 좀 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질문의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죠, 뭔지. 그리고 또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렇게 통깨미 찾아와서 여기 이제 소파에 앉아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한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조금 이제 일목요연하게 질문을 하죠. 저는요, 이 코드도 좀 잡을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전주, 간주, 후주를 치고 싶은데 뭐 치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답을 할지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아, 전주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걸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전유나의 너를 사랑하고도 부르고 싶은데, 그냥 전주가 없으면 바로 A만 잡고, 너를 사랑하고도 늘 외로운 나는 가눌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이고 어두운 밤.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1절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일 전주를 알면, 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만약 1절이 끝나고 나면, 다시 달세도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간주를 치고 싶죠. 그래 말이에요. 이렇게 치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 또그 질문 때문에 지금 이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영상 보고 있어도 중장년의 목적은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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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그런데도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이 조회수 몇십만을 하면서 뭔가가 뭐 막 멜로디 치면서 전주 간주 치는 방구 있나 하고 들어오는데 왜 여러분들은 계속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보내고 실력은 늘지 않고 여러분들은 매일 제자리일까요?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맨날 공무원 하는 애에게 야 너 왜 공무원 하냐 그럼 열심히 안 했어요. 그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안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럼 그건 맞는 이야기인데 왜 그럴까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정답을 제가 표현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 뒤에 계속 이 영상을 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그 가르쳐 드리기 전에 왜 여러분들은 이런 단계를 먼저 너무나 간략하고 쉽게 생각하는 오류부터 여러분들이 되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만일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자 오늘 너를 사랑하고도 가르쳐줄게 매일 유튜브에 조현민 촌장이 하나씩 나와서 자 너를 사랑하고도 실전연습곡 전주곡 이렇게 하면 여러분 누구 손 따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배울래요? 자 그럼 말 B마이너로 바꿨다 음이 다르죠? 이렇게 그럼 만일에 F샵 마이너로 했다 손모양만 계속 따라 배울래요? 그렇게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도 그렇게 해요. 예예 예, 요거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다른 거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만남 해봅시다. 지금 G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G키로 뭔지, 뭐 G키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짠 짜자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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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란 짠짠 우리 만남 자 그러면 요것도 손모양으로 그렇게 가르쳐 드릴까요? 계속? 그러면 요것만 계속 연습해서 한 달 동안 할 자신 있습니까? 그럼 제가 유튜브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팝스 전 세상의 노래 수만 곡 다 하려고 그러면 저 죽을 때까지 다 해도 못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요 한 곡만 이렇게 손모양 보고 따라 할래요? 이 길이까지 따라 할래요? 딴 매초 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따라 할 겁니까? 뭔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돼. 여러분들은 맨날 전주를 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하면서 유튜브 들어가서 다른 사람 영상을 많이 보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론과 실기와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손모양도 어떻게 따라할 거예요? 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사실 성공자보다는 성공한다 해서 뭐 연예인만큼 잘 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공의 가능성보다는 실패의 길로 더 많이 간다고 제가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니까 찾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요것만 하면 됩니다. 요것만 몇 개 배우면 됩니다. 요거를 요것만 따라하면 됩니다. 스케일 요렇게 하십시오. 이런 영상들이 많은데 실제 들어가 보면 배운 게 없대요. 머리 허황해진대. 조현민 씨 영상을 들어보면 촌장 조현민 영상을 보면 가슴은 시원하고 사이다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해보니까 실제 안 되거든. 안 되는 걸 맞거든. 자,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로 갑시다. 이제 되는 거로 갑시다. 자, 제가 지금까지 우리 회원들 이제 쭉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다 거의 성공을 시키잖아요. 그 성공을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처럼 이렇게만 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전주 간주 후주를 치고 싶다. 뭐 그게 뭐 스트로크를 하든 멜로디를 하든 뭐 핑거링을 하든 피크를 하든 어쨌든 뭐 봉짝을 하든 뭐 뭘 치든 자 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어디서 몇 년 배웠던 독학을 했던 뭘 했던 뭐 누구한테 배웠던 그거 다 무시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저한테 와서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여기 피클 좀 꺼내볼게요. 자, 피클을 먼저 배워야지 손으로 가능합니다. 이 포크 기타는, 어쿠스틱 기타는 피클로 치지 못한 상태에서 손으로만 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땡 고급스럽게 보이지만 실제 손은 피크가 오히려 더 범위가 넓어요. 사실은 피킹부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크로 도레미파솔라시던 개념을 완벽히 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번 됐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완벽히 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쳐라 그러면 이럽니다. 생각보다 이거 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봐요. 다운업 다운업 정확하죠? 근데 여러분 전부 다 이건 아닙니다. 자, 눈 감고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미파 6번 주부터 미파 솔라시도 레미파 솔라시도 레미파 솔 솔파 미레 도시라 솔파 미레 도시라 솔파. 그리고 어디 갈 렌지, 이건 높은 내, 이거는 높은 미, 이거는 그냥 미, 낮은 미, 일반 파, 높은 파, 그 다음 높은 파도 있고 올림 파도 있죠. 파 위에 샵이 올리면 파 샵, 그 다음 파 샵 여기, 그 다음 솔 샵, 솔 샵. 마음, 그, 저, 용어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낮은 솔 샵, 낮은 솔 샵, 그냥 솔 샵, 높은 솔 샵. 됐죠? 높은 레, 그냥 레, 낮은 레는 기타에 안 나옵니다. 음이 더 못 나옵니다. 자, 낮은 미, 그냥 미, 높은 미. 높은 미와 올린 미는 다릅니다. 올린 미라는 말은 없죠. 미파 사이의 발음이니까. 자, 그러면 라, 라, 내림 나. 내림 나 하는 것은 낮은 나하고 개념이 달라요. 낮은 나는 도 밑에 낮은 나를 이야기하고, 내림 나라는 것은 라를 발음 내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부터 알아라 말입니다. 낮은 내림 나. 자, 낮은 나를 치는데 내림나를 쳐라. 여기를 쳐야 되죠. 결과적으로 낮은 솔샵이 되죠. 그죠? 이렇게 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완벽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의 체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됐죠? 두 번째. 세 번째, 동요를 다 쳐야 됩니다. 제가 동요책에 꺼낸 거 있죠? 150곡을. 왜 동요를 해야 되느냐? 음의 계열을 그 악보를 보고 이제 머리로 인식을 하고 양쪽 손으로 명령을 내리는 이 순환 훈련을 굉장히 해야 됩니다. 굉장히 해야 됩니다. 굉장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간 또 질문이 나올 겁니다. 선생님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몇 년 해야 됩니까? 몇 개 해야 됩니까? 아, 동요적이요. 네. 잡아서 한 줄만 잘 할 수 있으세요, 선생님.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동요만 최소 6개월 쳐야 됩니다. 그 전에 빨리 친다고 제가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럼 조민수 형한테 허락 안 받고 동요만 하면 되겠네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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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 저한테 허락 안 받는, 저한테 가입하기 싫고 저한테 오시는 사람, 통겸 회원 되시는 사람 안 해도 됩니다.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설프게 해서 되는지. 자, 지금 동요만 최소 6개월 그랬죠? 길게는 1년, 더 길게는 2년. 선생님 동요 치기고서 어떻게 1년 칩니까?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C키만 있습니까? D키 있죠? F키 있죠? G키 있죠? E플랫키 있죠? B플랫키 있죠? A키 있죠? A플랫키 있죠?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내림 올림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겠죠? 그럼 이걸 무슨 코드라 그럽니까? 여기가 있는 걸 개방 코드라 그러죠. 오픈 코드라 그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로 코드라 그러죠. 낮다고, 열려있다고 오픈 코드, 열려있다고 개방 코드. 자, 이 개방 코드에서 반 도사가 돼야 됩니다. 먼저 도사가. 여러분들은 실제 기타 A마이너 치고 D마이너 치지만 막상 있죠? 멜로디 치라고 하면 라가 어디부터인지 아, 레 이런 사람 천지입니다. 지금도 천지, 천지 삐까리예요. 이렇게 더듬더듬 쳐놓고 나한테 와서 선생님 전주 치는 방법 내가 그랬잖아요. 그럼 손 따라 치는 수밖에 없어요.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줄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손 따라 치는 그런 어떤 방법을 하려고 하면 그래야 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방법밖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됐죠? 동요를 최소 150곡 정도는 완벽히 150곡 치면 100곡 정도라도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동요와 같이 섞어서 이 스트로크이 되는 식으로 한번 봐요. 그냥 이렇게 치는 거하고 다르죠? 멜로디가 들어가는, 멜로디와
이 스톱이 들어가니까 요렇게 먼저 동요로 완벽히 연습하는 데마다 한 1년은 이렇게 1년 잡아야 되겠죠. 1년 잡아야 되겠죠. 이걸 그것도 매일 한 2시간 쳤어. 매일 2시간 정도 쳤네. 매일 2시간 한 3시간 적게는 1시간. 그거는 뭐 개인 성향에 따라 개인 상황이고 개인 집안의 형편이고 개인의 뭐 시간에 따라 달린 거니까. 하지만은 매일 2시간 하는 거와 매일 1시간 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매일 2시간 10년 이상 기타 안 치면 어디 가서 기타 친다 소리 하지 말라고. A마이너 좀 알고 뭐 좀 조금 하이코드 이렇게 배워 갖고 남 앞에 가서 좀 친다고 막 그거로서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전주 간주 후주를 치려고 하면 내가 좀 치는 거 만족하는 데서는 절대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 간주를 치려고 하면 무조건 기본적인 개방 코드에서 동요를 완벽히 칠 수 있고 같이 저 스트로크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스케일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제가 막 가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이 통기타 캠프 좀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대한민국의 중장년들을 좀 살려주려고 하는데도 자꾸 내 의견을 무시하고 가요. 다른데로 가요. 가보세요. 되는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좀 제발. 그래서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떡할, 그 다음 방법은 어떡합니까? 자 그럼 또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아 선생님 난 돈도 없고 통캠 가입할 회원도 없고 통캠 뭐 그 갈 시간도 안 되고 밥 먹고 살아야 돼 아직. 맨날 밥만 먹고 삽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핑계예요. 핑계. 내가 그럼 기타 안 치야죠. 밥만 먹고 사면 기타를 안 치야지. 그러면 처음부터 기타를 친다는 것은 그래도 밥 먹고 난 시간에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대신 술 담배 안 해야죠. 기타가 즐거우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돼. 내 애인이 돼야 되죠. 나의 완전히 장난감이 돼야 되죠. 그러면 왜 시간을 못 냅니까? 그런데 뭐 핑계대고 뭐 먹고 살기 때문에 통캠에 갈 시간 없고 천쟁 만날 시간 없고 나는 컴퓨터를 몰라서 뭐 컴퓨터도 볼 시간 없고 맨날 그럼 유튜브 맨날 공장상만 보고 뭐 나는 그래서 합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어디 그게?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어디?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려고 막 밤잠을 덜 자고 일을 해야지 돈을 더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더 뭔가를 그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자랑이듯이 나한테 뭐 못 오고 가입할 돈도 없고 뭐 영상 볼락해도 유료라서 뭐 그런 사람 전화하지 마세요. 아예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개인 사정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건 그런 사람까지 다 해결해 줄 세상이 있습니까? 그거를 그럼 제가 조현민 천장에 그러면 전국에 모은 사람도 하면서 자 무료로 해드릴게요. 자 한 사람씩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제가 이만큼 가르쳐주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됐을 때 이제 드디어 어떡합니까? 대중가요를 쳐봐야 됩니다. 대중가요를 우선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를 뭐 내가 몇 번 그랬죠. 여기 뭐 쉬운 노래도 많잖아요. 그죠? 뭐 3% 가는 길 이렇게 로코드에서 악보를 보고 눈으로 인식해서 그 음표의 길이에 따라 완벽히 칠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스킬 공부하면 이렇게 나온다면 스케일 코드. 그 다음에 스케일로 갑니다. 그럼 스케일 가기 전까지 스케일을 공부하고 전주 후주 간주를 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까요? 꼭 맨날 마음이 급한 사람 그런 거 묻습니다. 선생님 몇 년 하면 될까요? 선생님 몇 달 하면 될까요? 선생님 수강료는 얼마 돼요? 맨날 그런 거 묻는 사람들은 진전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한이 어떻다?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한 5년. 더 길게 보자면 10년. 그 다음부터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약을 좀 따지지 말고 이거부터 해놓고 하란 말입니다. 이거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하라고요. 이거부터 해놓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천천히. 그러면 훈련을 연습하는 과정이 즐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진행해야 되겠죠. 전주 후주 간주 치는 법. 오늘 정확히 말씀드렸죠. 제가 답 드렸죠. 이걸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보입니다. 제가 지금 답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전주 간주 후주 치는 법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순서대로 하면 된다고. 그 순서대로 따르세요. 끝.